안녕하세요. 김아띠입니다. 오늘은 K6000 2021년 11월 8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하셔야 돼요. 덕기김이라는 그림이죠. 행복한 그림이네요. 무제되어 있고요. 현재가 1호 작품 200부터 시작이고 응찰횟수 1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죠. 유병엽 선생님 그림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직 응찰 없네요. 4호 그림이 지금 풍경 120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적정가네요. 4호 그림 호당 30만원 달려가고 있고 3, 4, 12, 12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알려드립니다. 아직 응찰 없습니다. 유열종 선생님의 그림. 인기가 높네요. 혼합재료 부조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월종 선생님의 제주 생활의 중도 작품이네요. 석일포 월종이라는 수결이 있고요. 이런 작품 아주 괜찮죠. 오설록 제주도 가시면 오설록에도 이월종 선생님 작품이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270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종학 선생님 그림 나왔네요. 역시 인기가 많은 김종학 선생님. 설악산 화가시고 설작교 출신이신 김종학 화백님의 작품이 나와 있네요. 역시 멋지네요. 멋진 작품입니다. 지금 650 달려가고 있네요. 400부터 시작. 응찰횟수 치열합니다. 9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인두쌤님은 부두교 같은 주술적인 작품을 그리고 계시는 하인도쌤님의 작품 나와 있죠. 7회 달려가고 있고, 16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형님 쌤 작품 나와 있네요. 250만원, 250만원 응찰 예정입니다. 그림 보고 가시죠. 호수라는 그림이에요. 호수.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청와대, 지금 청와대 회의실 가시면, 정은형님 쌤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전형님 쌤님의 그림이 걸려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250 응찰횟수 1회 끝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250부터 시작. 250 낙찰 받으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자, 쭉쭉 넘어가 보죠.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김덕기 선생님 작품 볼까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신 김덕기 선생님의 작품 나와 있죠. 유튜브에서 김덕기 선생님 작품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의 로이슈반스타인성 같은 작품을 많이 그려 분이시기도 하죠. 아주 멋지죠. 문현태 선생님 작품 나와 있네요. 500부터 시작인데 지금 100단위 뛰기에서 700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짬뽕이라는 작품. 짬뽕 작품이 7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형태 스님 작품이네요. 와, 호당 이제는 70만 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당 70만 원. 1호 작품 70만 원. 5호 작품은 얼마? 350만 원. 15 작품 70만 원 달려가고 있어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아샹 카오스라는 작품 나와 있고요. 전영림 쌤 작품도 나와 있네요. 전종엽 쌤 작품 역시 인기가 많죠. 이강국 쌤 작품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강국 쌤님의 미지어블 스페이스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여기 하나의 큐빅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강국 쌤 작품 저희 집에도 한적 걸려 있으니까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신 이강국 쌤이 작품을 한점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회를 이참에 가지실 수 있으면 합니다. 최지우 연예인 최지우 집에도 이강국 쌤이 작품 걸려 있죠. 고재근 쌤 항아리가 나와 있네요. 괜찮죠? 호당 16만원 달려가고 있어요. 호당 16만원 나와 있죠. 고재근 선생님의 달랑하니 작품. 김환기의 달랑하니부터 쭉쭉쭉 내려오면 지금 고재근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쭉쭉 달랑하니 작품 많이 내려오죠. 장욱주 선생님 작품. 전일선 작품 마찬가지 또 나와 있고 윤중식 선생님 작품 나와 있고요. 이호정 선생님 이 작품 결국 40호 대작이 결국 150만에
낙찰이 되었네요. 한 세 번 만나요, 유찰이. 아, 이하중 선생님 작품 유찰이 좀 되었죠.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아주 괜찮다고 했어요. 아주 큰 대형 그림이에요. 445호입니다, 40호. 이런 작품 150만 원 가져가셔야죠. 남한강의 여름 안개라는 40분 작품, 이런 작품을 거셔야 된다고, 집에는. 이런 작품을. 와, 물기울 흐르는. 150만 원 응찰 받으시는 분,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호종 선생님의 작품이었어요. 40분 작품, 아주 대작이에요, 대작. 이렇게 큰 대작이 1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요, 약간 크랙이 있죠. 크랙이 있지만, 이런 작품이 거래가 되었다는 건 아주 큰 멋진 아트 미술계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40호입니다, 여러분. 40호. 45가 150만 원에 지금 응찰 횟수가 들어갔어요. 150에 응찰이 되면 아주 대박입니다. 진짜 40호. 엄청 큽니다. 40호 작품이에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호종 선생님 작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테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좀 그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김기창, 최영님, 쭉 최상중, 오, 유병엽 또 나오고 전형님 또 나왔죠. 1호 작품 85만원 달려가고 있네요. 이제 1호가 85만원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이만익 쌤 작품도 나와 있고요. 오, 이용세 쌤 작품 나와 있죠. 오, 김일혜 쌤 작품. 역시 김일혜 쌤님 정모라 50만원. 이런 거 괜찮아요. 쭉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세 쌤 작품 나와 있고요. 전형님 쌤 작품 또 나와 있죠. 아, 요즘에 전형님 쌤 작품 너무 많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아주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11월 8일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이패드 미니 6로 리뷰를 한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